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문제는 제가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진정은 한 것 같지만 이게 완전하게 우리가 믿어도 되는 진정세인지 궁금하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정우영 파트너님께 다시 네. 물어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진정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추세는 이탈했고요. 그 추세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현재 시장이 예. 이루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시장의 주도 섹터만이 현재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종목 2,5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60%, 거의 60% 육박하는 종목들이 아직 역배열에 신저가는 거의 25%에서 35%까지 지금 짙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어제 이 며칠 동안의 이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추세 이탈하고 오히려 더 추세 급락 추가적인 급락까지도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말. 예, 맞습니다. 그럼 안심하긴 이뤄도 예.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종목 선별하고 그런 거는 좋은 전략에 따라서 가능한 영역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우리나라에 끌고 왔었던 주도 섹터의 종목들이 어제 급 반등을 났고 그리고 오늘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기술적으로 캔들이 안착형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주도주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역시 이번에 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이틀 동안에 거의 9천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9천억의 매수가 어디에 집중했냐에 따라 가지고 네. 지수는 역배열이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지수가 지금 역배열이지만 지수가 양봉이 나올 때마다 그 업종은 현재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더 크게 마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천억 매수가 들어왔고 어디에 집중되었는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한 탐험을 그럼 지금부터 정우영 파트너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임종은 앵커가 이슈 브리핑 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첫 번째로 대왕고래 이쪽 보도록 할게요.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고래 쪽은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관점이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테마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동일하지만 그 기대감의 파이, 크기가 좀 틀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료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지분 네. 변동, 그리고 정책, 정부 정책 테마를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번에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분들 느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4대강 테마. 엄청났었죠? 중간에 들어가도 10배, 5배는 기본으로 끊어 먹을 수 있었던 이 4대강 테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대왕고래 테마가 이렇게 죽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들쑥날쑥 할 수 있던 것은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존되어 있고 또 이 앞으로의 이 많이 시초가 돼서 이제 석유가 정말 말 그대로 뽑히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 정책의 기대가 상존돼 있다 보니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대왕고래에 관련 있는 피팅과 대왕고래 쪽이 보입니다. 시추 강간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대왕고래 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메인으로 봐야 되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도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소량이지만 스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좀 이야기 드리면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급락이 나오고 누가 빨리 회복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급락, 거의 10%짜리 급락이 나왔는데 이틀 동안 모두 다 회복시키고 오히려 더 이동평균선 상단에 여러분들 현재 정배열로 만들어 놓는 걸 보게 되면 역시 내가 주도주야라는 말을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내일부터 5일선이 60일 뚫는 골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에서 만약에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이번에는
이번 달 좀 빠른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6만 원 선까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흐름 잘 지켜내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요? 네, 다른 종목 봐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스윙도 있지만 나는 단타를 원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화성밸브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화성밸브는 우리나라 천연가스용 밸브 국내 1위의 이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시가총액답게 우상향 패턴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나 이 한 번 덜 쓰길 때마다 제일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화성밸브가 현재 이 트레이딩 관점과 스윙 관점에서 이 대한고래 쪽에는 주도의 종목으로 화성밸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갭을 띄우고 나서도 급등 이후에 15만 주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더라도 현재 19%대 머물고 있고 오히려 더 만약에 종가에 20%대 움직이고 있다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 말고요. 지금은 비추세 시간이고요. 오히려 3시 넘어가지고 20%대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들 따라가셔야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해서 매도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넥스틸 이 종목도 좀 뜨네요. 자, 맞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요. 수출 중심의 에너지 광관 전문 회사이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원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번에 이 지수 변동성이 통해 가지고 넥스틸도 비껴나지 못했습니다. 자, 얼마 전 이틀 전에 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어제 오늘 지금 양봉을 내고 있지만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두 종목과 넥스틸의 차이는 뭐죠? 말 그대로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그만큼 매수의 강도가 조금 약하다는 뜻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오늘 넥스틸도 앞전에 두 종목처럼 강한 힘이 동반된 손이 있는 종목이라면 빨리 20일선 안착시켜 가지고 대기 매수를 기다리는 한 장중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개인들뿐만 아니라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넥스틸은 좀 못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추용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추용 관관에 있어가지고 APT 쪽하고요 유전관의 OCTG 쪽에 승인을 좀 받은 우리나라 유일한 또 회사이고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고래 쪽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게 되면 넥스틸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자 전고점의 이 박스권 만 원 선은 충분히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해 세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요새 회사고 집이고 약간 콜록거려서 좀 마음이 걱정되고 이런 제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옆자리도 있지 않나요? 옆자리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요새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예. 또 다시 주목이 받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맞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감기 걸리신 분 있죠? 예,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면 꼭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진단키트 쪽에 저번 주부터 지금 매진 물량뿐만 아니라 개파락의 양봉의 추세 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고 자, 이 앞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주 시간대에 제가 이 앞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지금 많이 팔리냐? 그리고 가격 얼마냐 물어봤는데 품절입니다. 없어서 못 사요. 없습니다. 가격도 2,500원을 받던 게 지금 6,000원을 준다 그래도 없답니다. 그만큼 지금 주변에 많이 걸렸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진단 키트 쪽이 좀 여러분들 그 수요가 좀 감소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줄고 그리고 추가적인 발주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 품절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이 소량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좀 높여 받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동성 시장이다 보니 또다시 유전자 키트 쪽 과거의 이 진단 키트 쪽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네. 여러분들 증시 전광판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전광판, 이데일리 전광판입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유전자 키트 쪽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81% 급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러분들 진단 키트 쪽의 종목 찾을 필요 없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중시정강판에서 네. 장기 테마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들 순서대로 좀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첫 번째 종목으로 렙지노믹스 먼저 좀 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렙지노믹스는 여러 또 이 재료에 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오늘 추가적인 또 상승이 보이는데 특히나 기술적으로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간통형 캔들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보였지만은 이상하게 테마 관점에서 종목들도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밸류 관점,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았지만은 의외로 진단키트 종목들도 상당한 상승률을 키우면서 오버나잇이 되었거든요. 레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이탈에서 간통형 캔들 이후에 오늘 점핑 양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회사이고요. 100일의 환자 수 급증과 함께 100일의 환자의 CPR, PCR 네. 진단 서비스 제공하는 수혜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 여러분 레지노믹스가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키트 쪽의 주도주 종목은 수젠텍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수젠텍의 이 가파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관련 종목이 뒤따라오는 이 상대성으로 뒤따라오는 종목들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수젠텍이 지금 현재 진단키트 쪽의 주도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랩지노미스도 그러면 수젠텍이랑 같게 보면 돼요? 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수젠텍이 네. 대장주로서 진단키트 테마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렙지노믹스 역시나 유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어떻습니까? 휴마시스도 좋죠. 오늘 갭상승을 내고 나서 오늘 갭상승에서 음봉을 내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조금 전에 수젠텍처럼 도치의 팽이 모양으로만 오늘 멈춰준다면 종가에 또 따라가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 점핑이 되게 좋습니다. 주식에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캔들은 점상, 장대 양봉, 그다음에 점핑 양봉인데 점핑은 무슨 뜻이냐? 아침에 매수가 많아서 점핑이 나고 그 점핑에서 오히려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더 공중에 떠 있던 바디가 없이 실선이라든지 팽이 아니면 이 풍차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말고 종가 기준에서 오히려 더 바디가 없을 때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맞습니다. K푸드 테마인데요. K푸드 인기가 뭐 날로 네, 그치 맞습니다. 모르고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렇죠. 종목들도 살펴주시죠. 네, K푸드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라면. 라면 일주일에 라면 여러분들 몇 번씩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우리 애들하고 하루에 뭐 한 이틀에 문구로 먹나? 뭐 그런 중이었는데, 자, 이 K푸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무엇보다도 K푸드 쪽에 전체적인 상승률이 좀 키워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그 지수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좀 타격을 입었던 섹터 중에서 좀 안타까운 쪽이 K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고도 좀 이번에 이 지수 변동성에 비껴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메꾸고 오려고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롯데 웰푸드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 계열사의 업체, 이제 상위 이제 이 제과 업체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빙가류 쪽으로 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월드콘, 돼지바 알고 계시죠? 월드콘. 알죠. 예, 월드콘하고 네. 돼지바, 그리고 스크루바 아시죠? 알죠. 네, 모르면 간첩이죠. 예,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수는 지금 자리는 역배열입니다. 그러나 오늘 8%대 강세를 통해 가지고 5일선 안착하고 그다음 이틀 3일 안에 다시 한번 18만 원 선의 이 지수 정배열에 안착하게 되면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변동 속에서 타격을 입었던 좀 음식료 업종, 다만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일단 첫 번째로 꼽아본 게 롯데 웰푸드였거든요. 이 정배열 속에서 이 꾸준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된다면 좀 공략해봐도 좋겠다라고 네, 언급을 맞습니다. 주셨고요. 네. 또 음식료 하면 삼양식품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없죠. 예, 네. 불닭볶음면 없으면 일주일 못 살죠. 예, 맞습니다. 주말에는 먹방에는 역시 불닭볶음면을 네.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역시 여러분들 뭐 라면 사랑은 대한민국 사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올해 제일 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삼양식품이 오늘도 연일 오늘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급락이 났을 때 무엇보다도 좀 타격이 컸습니다. 밑에 꼬리를 달렸지만은 자 종가 기준으로는 자 이 바디 양봉은 못 만들었습니다. 하락은 합니다. 주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지수에 따라 가지고 하락과 상승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캔들이 문제죠. 수치로는 마이너스로 끝나더라도 캔들 다시 말해서 시초가 대비 상승을 해서 끝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이 손이 있냐 없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가 있냐 없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삼양식품은 오히려도 바디 없이 꼬리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자 오늘 점핑 약간의 양봉을 좀 내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수렴을 할 때는 단봉으로 하고요. 그 수렴을 돌파할 때는 확장형 캔들 장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면 됩니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차익분도 없지 않아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지금 며칠 동안에 60일선, 20일선 데드 크로스를 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이는 20일선 골드 크로스를 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주가의 위치라든지 현재 저항을 받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관점에서 상향식품 좋습니다. 그러나 2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20일선 골드크로스에 회복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양식품 얘기한 김에 농심까지 전 궁금해져요. 맞습니다. 농심하면 뭐 여러분들 뭐 삼양 그 신라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신라면 너구리 뭐 짜파게티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식료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K푸드의 선두 자리를 지금 상향식품에게 조금 내주었지만 원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캔들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한테는 캔들의 위치 수익을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주식 한마디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주식은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질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량주는 뭐냐? 나에게 1%라도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수익을 주지 않는데 아무리 종목이 우량주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진입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만 원 자리의 지지캔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으나 역배열입니다. 조금 전에 삼양식품처럼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오늘 상승률은 약간에 나오지만은 우리는 꼭 봐야 되는 것이 46만 원과 48만 원 자리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졌을 때 농심 우리나라의 원조 라면의 원조 농심을 우리는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대표주 중에 하나이죠. 농심인데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줬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흐름을 좀 잘 견뎌내고 이겨볼 수 있는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 이에요. 네, 어떤 맞습니다. 거 바라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종목 이야기 드리기 전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업종 대표적인 지수는 지금 역배열입니다. 아무리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났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업종은 지금 현재 조선과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와 이 연계되어 있는 쪽에 지금 퍼포먼스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꼭 하반기에는 CDMO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잊지 마시고
하시고요. 그에 파생돼 있는 헬스케어 쪽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진단키트 쪽의 시젠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젠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휴마시스와 동일하게 시젠도 오늘 점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점핑, 아까 말씀하셨던 좋았던. 네, 맞습니다. 점핑입니다. 점핑 나고 나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갭을 벌렸기 때문에 그 차익 매도를 보기 위한 오토매틱 트레이딩의 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이라 했죠. 조금 전에 갭을 띄우고 나서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 바디 음봉 바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휘마시스 나오고 있으나 종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디가 거의 나오고는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 10시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금 설명해드렸듯이 종가 기준으로 3시 넘어서 이 현재 보이고 있는 점핑 양 음봉이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 캔들이 풍차 캔들 아니면 도치가 나왔을 때 종가 관리, 다시 한번 시초가 아침 점핑했으면 그 시초가 호가 두 개, 세 개에서 멈춰져가지고 3시 15분에 움직이고 있을 때 종가 배팅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오늘 시젠을 들고 왔습니다. 예. 예. 오늘 시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얘기할 때 이런 캔들 모습 살펴보는 것 그리고 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은지 정우영 파트너가 설명을 해줬고요. 이 시젠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죠. 하반기까지 CDMO 쪽은 좀 들여다봐도 되고 그 가운데 네. 계속 이제 유효하게 봐야 되는 게 헬스케어 그리고 오늘은 좀 좁혀서 이제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시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